그들의 썸을 보고 있으면요, 이 추운 겨울도 아주 뜨끈해집니다. 예, 온도가 확 올라가요. 그들의 썸을 보고 있으면 네. 화가 막 납니다. 대체 왜 저럴까? 이해가 안 된다. 화병 생겨요, 그러다가. 아, 오늘 그 한파 특보예요, 오늘. 근데 반팔을 입고 오신 게. 화가 너무 많이 화가 나서. 깜짝 놀랐어. 예, 예. 더워가지고. 이렇게 화가 많은 여자 처음 봐요. 예, 괜찮아요? 온도 많이 올라갔어요? 괜찮습니다. 레제도 푹 빠져있는 분이죠. 홍학 씨 좀 많이 좋아하는 분인 것 같은데. 예. 홍학 씨 말이죠. 홍학 씨의 어떤 뭐 그 남자다운 어깨, 어깨 라인, 네. 진한 눈썹. 저는 그 주리 씨. 예. 주리 씨가 좋나요? 아니 좋은 것보다도 이 주리 씨가 매력이 너무 많아요. 주리가 울면 같이 울어요 시청자들. 나도 살짝 글썽했어. 아, 주리 씨의 매력이 뭘까 너무 궁금한 게 네. 지금 남자분들의 온통 관심이 지금 주리 씨한테 쏠려 있단 말이에요.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. 딱 보고 있네. 홍학 자세 봐요. 어머. 의진 씨가 자기만의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. 내 여자가 밥을 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뭔가를 할 때 남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.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가나 봐요. 시야가 굉장히 넓죠. 그래서 내 사람이 여기에 있어도 아니 보여요 지금.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여요. 보여요? 예.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지금 한쪽 손 돌고 있잖아요. 허!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여기는 안 보여요.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티나지 않아요? 그냥 아예 아니 의진 씨는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지금 삐에로 마냥 웃고 있고 그쵸, 홍학 씨는 아예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대놓고 그 보겠다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내가 지금 주의가 마음에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 아~ 동물적으로 아~ 약간 영역 표시 그럼요 예 영역 표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한 곳으로 향하는 남자. 이거 봐요. 본능적으로 그냥 보내. 눈을 뗄 수가 없네요. 그 홍학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렇게 손을 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안 증세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울타리에 너무 많은 맹수들이 있다. 아 지금 내 맞은편에 있는 얘도 주리를 보고 있고 그렇지. 막 지금 다들 주리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럼요. 여기 진짜 엉망진창이다. 어떡하냐. 지금 막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 용어로 이제 아사리판이다라고. 네.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아니 그 정도. 알만한 분이. 네, 아사리판이다. 살살. 그걸 못 하겠어요, 막. 잘 보이는 두 분이 지금 같은 작품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근데 형 사람들 다 모이는데 웃통 까고 혼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네. 예, 매력 발산이죠. 제가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웃통 까고 너 나와가지고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야. 은근슬쩍 어필한 거지 오빠 지금. 너한테 어필한 거 아니라 걱정하지 마. 민망하니까 괜히. 왜 그때 네가 나오는 거야? 야, 홍학 씨가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직접적이네. 너무 이렇게 했다. 너한테 보라고 한 거 아니니까 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들리라고 한 거예요, 그걸. 어떻게? 주리한테 들리라고. 나는 너 보라고 우통을 했는데. 그쵸. 일단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.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미 그... 네가 그래서 그 커플을 지금 막 응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야?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, 막 이런 상황. 아니, 그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면 그 남자애가 엄청 견제해요, 날 지금. 견제한다. 잡아봐.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같이 했던 팀끼리는 되게 돈독해진 것 같아. 대놓고 쳐다본다, 다들. 이걸 막 숨길 수가 없나? 근데 우리가 초반에는 거기서 진짜 많이 그렇지. 그걸 너는 신경 쓰지 마. 그걸 왜 네가 신경 써? 신경은 어떻게 안 써? 그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써요, 또. 그래서 걔가 막 진실된 얘기를 나한테 해준단 말이야. 너도 진실된 얘기를 너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그렇죠. 안 받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사이다.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정면 승부를 하라는 거지. 어쩔 수 없어. 이런 거 좋아요. 홍학 씨한테 필요한 거야, 지금. 맞아요. 홍학 씨 조금 약간 소심한 면이 있다. 우리가 매번 얘기했잖아, 홍학 씨. 좀 표현을 좀 해야 돼. 외모답게.
여기서도 이제 저 붐데이터가 나오는데요. 케이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느낌이고 예예 그 다음에 되게 잘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적극적이에요. 그러니까 강력해. 상남자. 상남자. 홍학 씨가 외모는 상남자지만 의외로 자기 표현 못하잖아요. 지금 둘이 이제 반대다. 상극이다. 약간 근데, 체격이랑 반대로 간다. 그렇죠. 외모나 체격이나. 봄 씨는 뭐예요? 약간 이제 반반, 애매하다. 반반이죠. 반반. 예, 예. 또 이제 바로바로 멀티플레이 하니까. 어쨌든 보름 정도 나왔으면 넌 어차피 지금 초반은 틀렸어. 그럼 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갖고 깃발 딱 꽂으면 돼.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해도 마지막에 깃발 딱 꽂는 사람이 승자다 이거죠. 아 지금 네가 주인공이야. 아 근데 의외로 되게 디테일하게 조언을 잘해줬어요. 케이윌 워낙 술을 좋아해서. 홍학 씨가 문제는 이걸 얘기를 듣고 조금 변화를 하느냐. 그렇죠. 홍학 씨가 이번에는 직진을 과연 할지 엄청난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? 아 둘이 이걸 봐야 돼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진전이 생겼을지 표현을 많이 했을지. 참 의상해요. 아주 그냥 완벽하다. 저는 아나운서 신입사원인 줄 알았어요. 와. 고깃집이네 오늘. 오늘 겹살. 삼겹살 가나봐요. 어 블링블링. 자 우리 의상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주리 씨 의상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선이나 귀를 다 보일 수 있게끔 머리를 한쪽으로 묶어. 드러내야 되는구나. 근데 그냥 올백이 아니라 요 약간 옆머리를 살짝 웨이브로 빼줬잖아요. 아, 부드러움까지 강조하는. 아 곡선. 네 그런 패션. 그다음에 이런 코트 같은 것도 따뜻한 느낌. 셔츠도 이런 컨셉의 느낌을 남성분들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 단아한 스타일. 단아한 느낌으로. 예, 앵커 느낌. 주리 씨한테 반한 사람 여기 또 있네. 아니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. 첫 표정 볼게요. 첫 표정. 들어왔을 때 홍학 씨 첫 표정. 너무 부끄러워. 너무 좋아하네. 빨개졌어요. 빨개졌어요. 오빠일 줄 알았어라는 게 이미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은 알고 있어요. 그렇죠. 게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. 삼겹살 왜? 왜 삼겹살 먹고 싶었어? 아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곱창이 먹고 싶었다? 근데 어떤 사람이 곱창을 노래를 했다는 거야.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. 나 곱창은 알 것 같아. 누구? 나도 알 것 같아. 알 것 같아. 누구? 성철 오빠 현철 씨 배제한 거죠? 그래서 갑자기 김이 팍 새면서 아 그럼 나 곱창 어머.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왜 김이 새? 그 사람이 곱창 먹기 싫었어?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나에게는 승혁 씨도 있고 홍학 씨도 있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선천 씨랑 아니 근데 저 홍학 씨 죄송한데 자기 표현할 때 좀 부드부드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. 왜 김이 새? 그 사람이 곱창 먹기 싫었어? 왜 그 사람이 먹기 싫었어? 너무 마음이 티나게 먹기 싫었어? 두근 누가 봐도 막 아싸 이런 느낌. 그렇지 그렇지. 애들이 다 삼겹살은 다 나인 것 같다고 유추를 했구나. 그래서 삼겹살만 나. 그럼 알고 한 거네? 좋아하네. 간접적으로 그렇죠. 홍학을 표현한 거예요 주리가. 그렇죠? 진짜 몰랐어 나는. 너가 오는 거 진짜 몰랐어. 알았어. 그냥 몰랐어. 일단 너는 아니라고 생각했어. 왜? 그냥 너 오늘 먼저 나갔잖아. 또 찾고 다니는 거구나. 아, 항상 찾죠. 어우 정말 물 마시면서도 찾고. 물 마시면서도 견는 줄로. 다른 사람이랑 음식 데이트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.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왔을 때. 그러니까 그 표정이 나오고 떨릴 수밖에 없지. 근데 홍박 씨는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약간. 네 맞아. 줄이만 만나면 그래요. 하죠. 주리 씨가 오히려 여유가 있고 약간 리드를 하고 여기 이제 사주로 내가 볼 땐 주리가 더 위야. 더 세요. 야 오늘 좀 여기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학이. 그러니까 왜냐면 술도 한잔 했고. 그렇지 케이윌한테 좀 트레인도 받았고. 모처럼 둘만의 시간인데. 저는 이쯤에서 좀 싸주거든요. 어떻게요? 아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쌈을 같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고 아이디어네. 넌 나 안 어색해. 전혀요. 주리는 난 그냥 솔직히 너무 그래. 어색해. 다 묶어버렸구나. 왜냐면 나 별로 대화를 많이 안 하니까.
아니 그래도 연습실에서 막 붙어 있고 막 그랬잖아. 지금 홍아 씨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죠? 괜히 있잖아. 누가 어색한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. 여기서는 너 누구랑 관심 있고. 그렇죠. 누가... 그걸 간접적으로. 그렇죠. 이 토크가 중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분은 계속 이런 겉돌아. 기회를 만날 때마다 홍아 씨가 좀 겉도는 부분이 있어요. 이 근데 요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부터 여기서 폭발이거든. 그렇죠.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했잖아. 승혁이랑도 사실 둘이 있으면 진짜 어색할 것 같아. 걔 듣고 싶은 말을 듣긴 들었고. 좋아하잖아. 주리 씨가 눈치가 있네. 진짜 사랑에 있어서 홍학은 애기야. 좀 편해. 바보야 바보. 초등학교 3학년 지금. 근데 나는 불편하고. 아니 좋아하는 거야. 주리 씨랑 대화하지 말아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안 들리거든요 여기. 아니 그렇지. 네. 제 아바타 연애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. 아바타 연애 하고 싶어요. 네. 홍아 씨 좀 이어폰 좀 꼈으면 좋겠네. 너도 막 이렇게 막 하는 성격 아니잖아. 왜 나도 먼저 이렇게 하는 성격인데? 아 진짜로? 해줘 부탁해. 부탁이야. 알았어. 알았어. 술 좀 타줄래? 너무 좋다. 그렇게 너무 그래. 좋다. 네가. 너무 좋다. 우리가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. 그렇지. 여기서 하나 여기 더. 제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. 막이래. 막이래. 우리가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. 막이래. 막이래라는 거는 예. 그렇다는 거예요. 막이래를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해요. 오빠랑 나랑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니야? 막이래. 그럼 사귀는 좋아해. 거라는 소리야. 그 여자분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. 막이래?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뒤로 밀면서 진심을 얘기할 때 막이래. 요 세 글자 오늘 포인트 적어놓으세요. 막이래. 막이래. 네, 막이래. 약간 자매품 있어요. 막요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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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? 자매품? 없어요? 막이래, 막요래. 막 길이 기리지 마요. 이런 건 없어요? 그건 없어요? 아, 오케이. 막이래, 막요래. 막이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네네네. 주리 씨 막이래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주 오늘 키포인트입니다. 네. 그리고 요거 말할 때 요 애티튜드 잘 봐주세요. 우리가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, 막 이래. 막 그래, 계속 그래. 홍아 씨 막 끄덕끄덕하고 막 난리났죠. 갑자기 지금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이제 딱 와서 승혁 씨랑 둘이 남았어. 야, 목소리 톤 좋았어요. 다르죠? 남자끼리 얘기할 때. 좋았으면 너가 기분 나빠할 거고 안 좋았으면 너가 기분 좋아할 거야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형 감정 왜 물어봐? 되게 기분 나쁘고 좋겠다고 생각해. 남자는 무조건 물어보지. 근데 둘이 분위기가 너무 긴장감이 감돈다. 팽팽한데요? 예상치 못했는데 살짝 그래도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나와서 은근히 얘기를 해줬네. 지금 휴대폰 보는 거 아니에요, 절대. 모든 집중은 100%. 지금 휴대폰 꺼져 있어요. 여기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관심 없는 척 하면서. 저기서 이제 승혁이 비계 같은 거 집에 던지면 빠바밤! 와상탕탕 되는 거예요. 이럴 거면 그냥 둘이 한번 멱살 잡고 싸우지. 시원하게. 나는 근데 진짜 홍학 씨가 케이윌 씨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.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아니 사실상 아까 주리 씨가 알아서 눈치채주고 승혁 씨랑도 어색하고 하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줘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둘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. 절대 좋아질 수 없고 주리 씨가 막 막이래 시전도 하고 다 주리 씨가 했지 뭐. 홍혁 씨는 여전히 주리가 어찌 됐든 이 두 사이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두 분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전쟁이라도 난다는 소린가요? 지금 뭐 이 방에서? 조금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진짜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열고 대할 땐 서로 보면서 얘기하거든요. 쳐다도 안 봐. 지금 쳐다도 안 봐. 둘 다 휴대폰 본다는 거나 아예 닫아놓은 상태예요. 그렇죠. 예, 툭툭 던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나가 같이 던져지면 큰 싸움 나는 거죠. 야, 이 주리 씨 관련된 문제는 요거는 특집을 좀 따로 꾸며야 되는. 주리 특집. 예, 주리를 틀어라. 요거 특집으로. 예. 주리를 들어라? 네. 좋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는 삼각관계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사각관계에 지금 좀 막 들어오고 있어요.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엠넷에서 편성할 만하다. 네, 그렇죠. 주리를 틀어라.